조금 전 1시간 전쯤에도 경찰관대 또 추가로 입구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카카오모터스에 요즘 경차가 상당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이 두 대의 경차, 한 대는 더 넥스트 스파크 500만원대 상품, 한 대는 올류 모닝 JA 2017년식 700만원대 상품 각각 올려드렸던 바가 있죠. 자, 오늘은 2014년식 400만원대 스파크, 자, 88,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색깔은 블랙입니다. 블랙에, 자, 실내도 그렇지만, 자, 외관에도 봤을 때, 뭐, 사이드 미러를 비롯해서 밑에 이제 도어 하단 부분, 그리고 C필러 부분, 자, 이런 부분에 이제 연두색 포인트로 상당히 이뻐요, 차가. 자, 기존에 이제 판매 중이었던 차량들, 그 스파크 두 대 추가로 더 있는데, 둘 다 핑크색입니다. 300만원대 스파크, 하나는 7만키로, 하나는 8만키로. 자, 현재 보시고 계신 위 차량들도 현재 30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각각 7만키로, 8만키로. 주행거리는 두 차 모두 연식 대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금 전 1시간 전쯤에 입고된 300만원대 2013년식 올류 모닝 밀크 베이지, 그 차량도 현재 상품화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제가 따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400만원대 스파크, 자, 뭐 좋습니다. 2014년식 뭐 연식 아직 짱짱하고요. 88,000km 뭐 주행거리도 준수한 편이고, 자, 이와 같은 400만원대 차량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차가 컸으면 좋겠다, 400만원대 차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얼마 전에 입고된 YF 소나타 블랙 탑이죠. 옵션 좋습니다. 그 차가 400만원대인데, 물론 이 차보다 연식은 다소 내려갑니다. 2010년식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뭐 비슷하지만, 보고 계신 그 검정색 YF 소나타 차량도 400만원대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이 경차와 시세가 같다고 해서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보다 연식 차이와 주행거리 차이가 날 뿐, 가격은 똑같을지언정 이 스파크가 연식과 주행거리가 모두 이 소나타보다는 앞섭니다. 그래도 내가 가성비로, 가격 대비로 어떤 차가 좀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께서는 소나타도 있고, 또 300만원대 그랜저도 한 대 있고요. 13만키로 주행한 차량 있으니까 이 500만원대 밑에서 차량을 찾으시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가 사고가 무사고기는 한데, 트렁크 단순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외판 단순 교환은 사고는 사실 그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외판 교환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고지를 해 드려야 되니까, 성능 보증 보험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발부로 받아 놨고요. 동부 화재에서 한 달에 2,000km 보증이 된다라는 거. 뭐 엔진, 미션, 누유, 누수, 그리고 등속 조인트 부분, 이런 부분들 다 되고요. 이게 의외로 보증되는 항목들이 약간 큼지막한, 뭐 소모품이나 이런 건 안 되지만 큼지막한 부품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을 뭐 일단 뭐 안 받아도 되게끔 제가 또 확인을 해서 뭐 기본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메인터넌스까지 확인을 해서 나가니까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보험입니다. 그냥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증기간이 잔존해 있는 게 나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주행 느낌을 한번 봐야죠. 자, 블랙박스도 장착이 돼 있고, 일단 뭐 내비게이션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이 차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깐 한번 세워 볼게요. 자, 여기가 시승 코스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와인딩 코스도 있고, 제가 이제 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코스는 직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또 복귀할 때는 이런 구비진 길을 이용해서 항상 복귀를 하고, 이런 여러 방면에서 여러 조건에서 차를 타보곤 하는데 상당히 코스가 좋아요. 자, 후진
카메라 나오죠? 자, 후방 카메라 나오는 거는 자,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차가 한 대, 두 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샷을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자, 내비 후방 카메라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이때 나온 스파크는 스마트 키가 아예 적용이 되지 않았죠. 차량 트림에 따라서 뭐 나뉘는 게 아니라 기본형부터 최고 급형까지 스마트 키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키라는 거. 대신 리모컨 키 두 개 다 이렇게 우리 차주분께서 챙겨 주셨고요. 시트 열선과 USB 들어가 있고, 그다음 뭐 에어컨도 잘 나오고요. 자, 오디오도 MP3를 지원하죠. 물론 USB가 있으니까 MP3 지원하는 오디오. 자, 이런 옵션보다도 마음에 드는 게 이런 연두색 포인트가 굉장히 차가 좀 개성이 돋보이면서 뭐 날리고 이렇진 않습니다. 실제 외적으로 바라봤을 때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곳곳에 연두색 포인트가 되어 있죠. 뒷좌석은 일단 빠져 있습니다. 뒷좌석은 빠져 있고 앞좌석만 뭐 드립 이런데, 근데 신기하게 우리 차주분께서 어디서 이 핸들 커버를 구하셨는지 완전 깔맞춤이죠. 연두색 포인트에 연두색 핸들 커버. 자, 이 색상 그래도 이런 색상이 또 있네요. 정말 잘 찾으셔서 이렇게 잘 골라 주셨습니다. 재질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약간 우레탄 고무 재질이거든요. 자, 핸들을 한번 까볼까요? 아, 기존 이 핸들, 이 가죽 핸들이거든요. 이 박음질도 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차를 구입하시자마자 바로 이 커버를 씌워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핸들 상태가 아주 깨끗하다라는 거. 자, 핸들 리모컨도 여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그리고 트랙 넘기는 버튼, 전화 받고 끊는 버튼도 요새 자리 잡고 있네요. 타이어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에는, 자, 일단 하부 점검 전이긴 한데 일단 주행 느낌은 대체적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뭐 특이사항은 일단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핸들 쏠리는 것도 없고 떨림도 당연히 없고, 차가 변속하면서 차가 나아갈 때 변속기가 고단으로 착착착착 들어가죠. 변속 느낌도 아주 양호하고 엔진의 잡소리도 이제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에쿠스 맛집이었는데, 물론 이제 에쿠스 말고도 여러 차량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경차가 갑자기 이렇게 넘쳐나면서 경차가 한 7대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경차 맛집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연두색 포인트 생각보다 참 이런 데도 그렇고 정말 이 마음에 드네요. 이 도어 포켓, 심지어는 여기 도어 포켓까지도 다 연두색 포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색깔을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께서 댓글을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무슨 차였더라? 그 차가 하여튼 베이지 시트, 베이지 인테리어가 적용된 차량이었는데, 제가 베이지 인테리어라고 이렇게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베이지색이냐, 생맹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그 양반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연두색 맞죠?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연두색 맞습니까? 제 눈에 연두색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맹으로 만들어버리는, 하여튼 그 양반 댓글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자, 뭐 빨간색이어도 어쩔 수 없고 검은색이어도 어쩔 수 없고 보라색이어도 어쩔 수 없고, 일단 제 눈에는 연두색으로 보이니까 연두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체 상태도 궁금하죠. 이쯤 되면 주행거리가 말해주듯이 연식에 비해서 이 차도 굉장히 많이 안 탔습니다. 1년에 1만 킬로를 채 안 탔다라는 건 어쨌든 주행거리는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 길로 정비소에 가서 안팎으로 깔끔한 내외관 검증됐고 주행 테스트상에서 차량 성능 검증이 되어 있고 옵션도 설명드렸듯이 이 정도의 어떤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괜찮았고, 자, 엔진 오일이나 기타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자, 이런 파츠들만 제가 확인 점검 후에 필요시 교환을 해 놓는다라면 상품화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스파크 하체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하부점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